커리큘럼의 과목들을 몇 개 더 추가했습니다. 중급 1년 차에 로데시, 야그가 있고,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모듈 매니지먼트, 결국 넣었어요. 우리가 뭐 모듈 매니지먼트, 패키지 매니지먼트죠. 그죠? 그리고 익스프레스 JS도 넣었습니다. 익스프레스 JS를 넣을까 말까 했었는데 결국 쓸 일이 많아요. 이걸 뭐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웹 서버 아키텍처니까 넣고 VS 코드도 별도의 과목으로 넣었습니다. 전에 짤막하게 에피소드를 하나 넣었는데 VS 코드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꽤 돼요. 그래서 시리즈로 하나 넣었습니다. 아예 그냥. 그리고 VS 코드 자체도 이것도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앱인데 그 자바스크립트 도구가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론 데스크탑용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 툴이죠. 일렉트론 넣고 그리고 디버그 과목도 별도로 넣었습니다. 디버깅은 이걸 이제 모카를 쓸 거예요. 모카 넣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어드밴스드 타입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고급 과정을 하나 넣었습니다. 중급 2년 차에 넣었어요. 그리고 예, 요렇게 몇 개 더 넣었습니다. 더 넣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10개 정도 과목이 다시 더 추가되어서 이걸 녹화를 또 다시 해야 될 겁니다. 한 과목 녹화하는데 적어도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10개 과목이면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이제 OP 코딩을 하면서 짬짬이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코어 모듈 이것도 조금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OP 코딩입니다. OP 코딩에서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물리적이거나 개념적인 실체들입니다. 사람, 사람, 자동차, 법인, 혹은 조직, 기관. 이거 얘네들 각각을 대신하는 것이 지설들이잖아요. 고유한 아이디를 다 가지게 되겠죠. 가지고 있고 얘와 얘 사이, 앨리스와 앨리스의 지설 사이는 양방향 통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제어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스마트폰으로 앨리스가 손가락으로 뭘 탁 치면은 이 지설이 그에 대해서 탁 뭔가 결과를 내놓는 거죠. 그죠? 양방향이고. 그리고 이 UI를 담당하는 지설과 컨트롤러, 우리 앱이잖아요. 앱 사이도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이 되고, 컨트롤러와 딕셔너리 사이도 양방향입니다. 딕셔너리는 펑션들의 시그너처를 모아놓은 거예요. 시그너처는 다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할 겁니다. 그거 시그너처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딕셔너리 시그너처 각각에 대해서 펑션들은 얘는 단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유니디렉셔널. 그래서 여기서 딕셔너리가 뭔가 인풋 값을 주면은 얘는 그에 따른 아웃풋 값을 또 다시 리턴해 주는 거죠. 리턴해 주면은 그것이 다시 컨트롤러로 전달되고, 그죠? 전달되는 과정에서 해시 발생하죠. 그래서 각각의 펑션의 리턴 값들이 다 해시가 이루어져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 순서를 좀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고 여기 좀 작업할 게 좀 많은데 전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일을 하셔야지 저하고 같이 코딩을 해 나가는데 손발을 맞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설 사람 앨리스가 접속하는 거죠. Connect to her 지설에 하고 이건 HTTP 커넥션을 쓸 겁니다. HTTP 커넥션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벤트라고. 다음에 그러면은 앨리스의 지설, 그죠? 처음에 바로 앨리스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앨리스는 이제 컨트롤러 제일 먼저 올 거예요. 제일 먼저는 요거는 조금 이따 보고 해야겠네. 다시 앨리스가 맨 처음에 접속하는 거는 connect to 컨트롤러, 그러니까 앱이죠. 그죠? 앱에 접속하고 그러면 앱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앱은 determine whether Alice has a 지설 or not. 지설 or not. 요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 앱에다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already라고 해야 되겠네요. already has a 지설 or not. 만약 지설 아이디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앨리스는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의 지설, 그녀의 지설로 연결되고, 없다 라고 하면은 앨리스의 지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두 가지입니다. 2-1 있으면은 보내고 없으면은 2-2 if not 하면은 A, B 만들어내는 거예요. App generate the GSR of Alice. 그러니까 요 알고리즘이 또 앱에 들어야 됩니다. 그죠? 앱에 들어야 알고리즘 첫 번째 그 determine 하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GSR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앨리스를 GSR로 그녀의 GSR로 돌려주는 그러니까 리다이렉트한 알고리즘이죠. 그죠? 리다이렉트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또 세 번째는 앨리스가 GSR이 없는 경우 GSR을 만들어내는 그죠? GSR 제너레이트 GSR을 만들어내는 건 그냥 펑션 제너레이트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펑션 제너레이트가 어디 있나요? 딕셔너리 안 만들었나요? 아직 없네요. Among 여기 있네요. Among이 펑션 제너레이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AB 교차하는 거죠. AB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와서 붙여놓으면 되겠네. 요 알고리즘을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됩니다. 작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대충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이거 또 제가 같이 진행해 나갈 거니까 저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엥? 됐습니다. 첫 번째 디터미난 알고리즘을 코드를 이게 넣어놓고 두 번째는 리다이렉트 하는 그죠 그죠? 리다이렉트 알고리즘을 여기다 넣고 다음에 펑션 제너레이션 fn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call among among을 calling 해야죠 call 하는 거 그 알고리즘도 여기 들어야 됩니다.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들어갈 거예요. 일단 순서대로 한번 적용해 보죠. 그래서 among이 받으면은 when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적는 게 낫겠네. 그래서 among으로 넘어왔습니다. among 파일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끊임없이 그림을 잡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걸 소스로 VS 코드에다가 작성한 내용을 넘기고 그런 다음에 또 그거 뭐에 별의별 걸 하여튼 진행해 보시면 다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among으로 넘게 되면 among은 function generate에 의해는 그 function generate 걸 make function 나중에 이걸 드라이버로 구현할 생각입니다. make function driver 그러니까 cycle.js의 driver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determine 해야 됩니다. 첫 번째 what to make 그러니까 일반적인 function이냐 ordinary function or GSR GSR function GSR도 function입니다. 다 function이에요. 그래서 이거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마찬가지 2-1 그래서 첫 번째는 ordinary function을 만들어내는 그 뭐예요? 코드를 작성해야 되죠. 그죠? write ordinary return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return ordinary function 그리고 2-2 return gsr gsr 요 알고리즘이 among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among 이것도 하나하나씩 다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됩니다. 여기 코드 들어가고 여기 코드 작성하고 여기 코드 작성하고 그죠? 리턴 GSR인데 이거는 어멍 자체는 사이클 앱으로 우리가 구성할 거예요. 사이클 앱 그러니까 이 리턴 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 드라이브로 막 구현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이클 드라이브로 구성할 겁니다. 아, 할 게 많죠? 드라이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금 사이클 JS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제 한 30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한 6, 70개 올라가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다 그림이 바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대로 진행을 해나가면 됩니다. 저와 같이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그럼 어멍이 이걸 만들고 그리고 이 코드 내에 다양한 지금 제가 짤막짤막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굉장히 좀 많은 로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ordinary 펑션을 리턴할 때 그냥 단지 리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해시도 해야 되고 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야 되나요? 여기다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 그래서 return ordinary function 하기 전에 먼저 해시를 해야 됩니다. 해시 그러니까 required라고 해야 되나요? 뭐 asked라고 해야 되나요? 주문받은 order the function. 그 펑션 자체도 우리가 해시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 해시 정보가 계속 연결될 거예요. 맨 다음에 return 펑션 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 return order the function 하고 그런 다음에 return 할 겁니다. 그 요 과정은 별도의 코드예요. 요 코드 작성하고 요 코드 작성하고 요 코드 작성하고 요 작성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 해시 모든 펑션들이 다 해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코드 내용이 아니니까 위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코드로 작성될 요 내용하고 요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위에 연결해 놓는 거는 그냥 주석이고 이거는 이제 코드 각각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 all functions shall be hashed in time order. 그러니까 펑션을 천 개를 만든다, 만 개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만개의 펑션들이 다 1년 번호를 가지고 해시 돼 나갈 거예요. 사실 펑션을 위조하고 변조한다는 건 별 그게 없지만 혹시 악성 코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체가 불분명한 펑션들이 이 OP, Open Hash 플랫폼에 활동하는 걸 막기 위한 방식이에요. 이거는 To prevent 악성 코드, virus or 그 뭐라 그러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악성 코드. 악성 코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신분증처럼 각 펑션들도 해시 값을 다 가지게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 자체도 또 하나의 코드가 되네. 코드로 또 이다 넣어야 됩니다. 이게 들어갈 만한 지점이 하나, 둘, 세 개. 여기다 넣을게요. 그죠? 그게 어멍의 역할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멍은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을 딕셔너리에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nform new function so to of dictionary 순서가 바뀌었네. inform dictionary of new funct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딕셔너리한테 새로운 우리가 펑션을 만들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것도 지금 간단히 적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거 뭐예요? 이 펑션들의 정체가 이제 딕셔너리에 정해야 되는데 모든 펑션들은 그러니까 모든 펑션들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는 거죠. 그것도 좀 중요한 주제입니다. 간단히 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Dictionary. Dictionary인데 이걸 이름은 일단 500이라고 했어요. 500. 왜 500이냐니까 제주도의 설문대 할망의 아들이 500명이에요. 그래서 어멍이나 아들 500. 얘네들은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작성합니다. 타입스크립트의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구성을 해나갈 거예요. 타입스크립트 과목은 또 이것도 고급 과목을 또 추가를 해놨어요. 어드밴스드 타입스크립트 여기 있습니다. 중급 2년차. 요 수업도 올라갈 거니까 요거 공부를 같이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타입스크립트 이전에는 기초적인 거는 아마 중급 1년차 정도에 있을 텐데 그걸로 가지고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즈를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고급 타입스크립트 고급이에요.
요걸까지 하면은 좀 더 잘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딕셔너리가 하는 역할 어디 갔나요? 타입스크립트 인터페이스로 구성을 하고, 그렇죠? 1번. 그래서 이건 펑션 시그너처가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펑션 시그너처들입니다. 펑션 시그너처. 그런데 타입스크립트 방식이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정의하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 그죠? 그리고 펑션들은 제각기 다 해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펑션의 고유한 아이디가 될 겁니다. 그죠? 이게 다 넘게 되겠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each function has a its 고유한 아이디. ID가 되고, 이 ID는 어멍이 해시한 값입니다. 그죠? 해시 by 어멍. 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 펑션, each function들은 마찬가지. also has a input and output. 요건 역시도 이제 TypeScript 방식이에요. 전부 다. TS 방식. TypeScript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요게 각 펑션의 정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도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 정보죠. 3-1로 할게요. 메타 정보. 누가 작성했는지, writer. 그죠? and contributor. 누가 수정했는지, 갱신했는지, builders. 네, 그러고, 다음에 description이 들어줘야 돼요. 이 펑션이 뭘 하는 건지, description. 요거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사람이 읽어보고 이 펑션의 용도를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for machine입니다. and machine. 나중에 machine learning을 오래 쓸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니까, 이 펑션이 다른 펑션을 호출할 때, 펑션이 다른 펑션을 호출할 때, 지금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방식은 그 펑션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NoPM, 소셜 펑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클라우드 펑션 방식에서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요 기능을 생각하려고 해요. 디스크립션과 인풋, 아웃풋을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펑션 A가 need some work from other function. 지금 방식으로는 이 other function을 import 해오는 거잖아요. import 해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구성하는 거는 function A가 어디다가 그러면은 then A 뭐라고 해야 되나 register라고 해야 되나요? register an event onto 이름이 뭐였죠? SF였나요? 이름이 한스플 메타스플 수플이죠. 수플로 할게요. 수플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플이 찾는 겁니다. 그럼 또 수플 seek matching function to do the work. 그 일을 할 펑션을 찾아서 그런 다음에 이 펑션 A가 요구한 인풋 값, 그죠? deliver the input from A to the sort function. sort functions 펑션들에게 적용하고 그런 다음에 받는 거죠. receive return from the functions. 그렇죠? 이게 다 코딩해 나갈 내용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걸 deliver the returns to function A. 그죠? 그러면 A가 select 하는 거예요. A select one from among the returns.
and inform it to 그 뭐예요? 그죠? 수풀. 자기가 선택했던 걸. 그죠? 그러면은 수풀은 학습하는 겁니다. learn which input needs which output. 여기에 머신러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요게 그대로 딕셔너리에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거예요. 첫 번째, 이벤트를 전달하는 거. 요게 하나의 코드가 될 거고. 그죠? 수풀에다가 이벤트를 뭐예요? 등록하는 코드가 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수풀이, 그 일을 할 펑션을 찾는 것이 또한 코드로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풋 값을 뭐예요? A로부터 인풋을 받아서 그 뭐예요? 그 일을 할 펑션들에게 전달하는 것. 요 코드가 또 여기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 펑션들의 리턴 값들을 수풀이 받는 거예요. 이거 다 수풀입니다. 수거가. 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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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런 다음에 수풀 요것을 A에게 넘기고. 그죠? 그리고 A는 다시 그 뭐예요? 리턴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것을 마찬가지 또 A입니다. 수풀이 보내고 다음에 다시 또 수풀이 되는데, 이건 잘 보시면은 지금 수풀과 펑션 A 사이를 마구 오가고 있잖아요. 오가고 있는 이 과정을 지금 우리 코딩하는 방식은 그냥 어싱크 어웨이트로 던져주고 받고 던져주고 받고 던져주고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 양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수풀과 A, 그죠? A 사이에 지금 양방향으로 대하고 가고 있는데, 요 부분을, 요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민한 부분인데, 요걸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양방향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지금 단방향으로 좀 처리하려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깔끔하고 이쁘게 나올지, 한번 다음 에피소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